안녕하세요, 여러분. Hi, everyone. Nice to meet you guys. Hello. 아스날이 방금 이겨서 이거 어떻게 돼? 아잉? 잘못 눌렀다. 아스날이 이겼어요. 4-2로. 그래서 아스날 이긴 기념으로 켰습니다. 여러분의 앨범 잘 듣고 계신가요? 원래 오늘 아스날이 졌으면 안 킬 생각이었는데 현주 형 제가 릴리즈 파티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형이 없어졌던데요? 그래서 뭐 앨범 내고 이제 뭐 뮤비도 내고 그러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번 앨범은 좀 밝은 분위기의 앨범이었고 그 다음 앨범은 좀 어둡고 웅장한 느낌의 앨범들이에요.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 해외 유통 해외 그 스트리밍 플랫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. 멜론 말고 그 스포티파이랑 애플 이런 거는 지금 노래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. 원래 그러니까 잘못된 음원이 올라가서 막 띡 끊기는 소리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사운드도 뭔가 다를 텐데 한 일주일 정도 업데이트 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아마 좀 기다리시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음원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나티 하이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. 유튜브 땡스 나티.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 컨텐츠 촬영도 했으니까 그 컨텐츠들 이제 막 올라올 거거든요. 노르웨이 공연이요? 진짜 가고 싶어요. 아스날의 노르웨이 또 그 선수가 있거든요. 마틴 웨데거르라고 약간 발음이 오우르거 약간 오우르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유튜브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리뷰하는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거든요. 그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천 그 뮤비를 본인의 그걸로 해석하신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. 물론 제가 의도한 거는 100% 그거와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의 해석도 재밌는 거니까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저도 올려주신 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런 리뷰 비디오. 네. 어쨌든 조만간 이제 그 뮤직비디오의 의미를 많이 해석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제가 원래 담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생각이고요. 그리고 뭐랄까 매직 뮤직비디오도 곧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파트 2는 시간별로 안 걸리게 빠르게 낼게요. 파트 2도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어요. 마스크는 왜 쓰고 있냐면 오늘 한 게 축구 본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작업실을 애들이랑 이제 축구를 보려고 여기 왔는데 굳이 막 이렇게 깔끔하게 올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좀 그냥 왔더니 여기 지금 화면에서 되게 초췌해 보여가지고
그래서 썼어요. Hello everyone. Thank you guys for watching my new music video. 매직도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.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닌데, 예. 그리고 약간 재미로 한 건데, 그 브이로그도 찍고 있어요. 왜냐면 저희 작업실이 너무 웃기거든요. 이걸 그냥 나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찍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브이로그를 찍고 있진 않아요. 찍은 그 소스는 있는데 몇 개.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아직 어떤 컨셉으로 찍을지 고민 중이에요.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제 뮤직비디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Gracias. Gracias, amigo. 오, 신기한 언어들이 막 올라오네요. 릴리즈 파티 때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릴리즈 파티 때 제가 그냥 완전 만취했어요. 그래서 라이브도 못했어요. 그냥 제 목소리도 안 들리던데요? 그렇게 취하니까. 목소리도 안 들리고 뒤에는 스피커 있고 그러니까 엄청 크니까 내가 뭘 부르고 있는 거지?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. 그냥 술 취한 느낌 그대로. 봤는데 약간 스윙스처럼 말하던데 막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? 뭐 이런 식으로. 네. 근데 뭐 분위기가 재밌었으니까 뭐 그걸로 좀 된 거 아닌가. 근데 릴리즈 파티를 클럽에서 하니까 단점이 뭐냐면 다른 분들 디제잉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즐기고 계속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. 그거 살짝 민폐거든요, 사실. 그 제가 저희한테 공연을 하게 이렇게 내준 클럽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술을 팔아야 되는 게 클럽이잖아요. 근데 다들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나올 때까지 거기서 그냥 계속 그냥 핸드폰만 들고 그러고 있는 거죠. 그걸 보고 참 아, 클럽은 클럽에서 이렇게 릴리즈 파티를 한다는 게 꽤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진짜로 미동 하나도 없이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클럽인데 아무도 바운스를 안 타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그 주최 측에 좀 미안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클럽 릴리즈 파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건 뭐 제가 몰랐던 거죠.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도 없었고 그런 릴리즈 파티도 안 해봤고 네. 그리고 일단 목요일이었다는 점.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진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. 목요일이었는데 거기 공간 수용 인원을 넘어가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도 엄청 많고 그분들한테는 뭐 다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 안에는 수용 인원 250명이었는데 250명이 이미 넘어간 상태였어가지고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 클럽을 즐기러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순수하게 제 걸 보려고 오셔서 그게 좀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 감사한데 와주신 건 이게 성향이 안 맞나 보다 이 팬 성향에 네 저도 그 좀 놀기 좀 불편했어요. 왜냐면 저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 룸이 없는 클럽이었다 보니까 저와 저희 크루 애들이 그래서 막
열심히 놀았는데 왜냐면 분위기 띄우려고. 근데 생각보다 계속 저희만 그냥 계속 이렇게 찍기만 하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솔직히 말할게요. 근데 그쵸.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. 즐기기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도 있어요. 뭔가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막 이렇게 다 뛸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위에서 보니까 공연할 때 보니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 뛰면 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간의 특성과 그 릴리즈 파티의 특성이 안 맞았어요. 저한테는. 예. 네.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서 지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는 술을 다 받아 마셔가지고 막 너 이거 마시면 어 이거 안 마시면 못 가 이러고 이러니까 다 마셔야 되잖아요. 사회생활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 네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뭐 재밌었어요. 다들 재밌었죠? 그래도 네 다음에는 넓은 곳으로 갈게요. 꼭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돌아간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좀 큰 데로 가야 될 것. 제가 그게 좀 저를 과소평가했어요. 아니지 내 팬을 과소평가했다. 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 줄 몰랐어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 복의 겨운 거죠 사실. 네.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라방으로밖에 할 수가 없네요. 그리고 그때 막 사진 못 찍어드린 분도 너무 죄송하고. 근데 뭐 재밌었죠? 예. 네. 다음에는 뭐 나중에 진짜 커졌을 때는 한강에 파라솔 펴놓고 릴리즈 파티, 오케이? 그리고 주변에 아직 저는 사실 신인의 스케일밖에 되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겸손할 필요도 있어요. 파트 2는 두 달 안에 내겠습니다. 라고 말하면 또 두 달 지나면 왜 안 내냐, 낸다 그러지 않았냐고 막 언제 내냐. 하지만 두 달 안에, 오케이? 콘서트야? 올해 안에 꼭 하겠습니다. 제주도요? 자주 갑니다. 물론 놀러.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많은 곳에 출연을 해볼게요. 감사해요 여러분. 어쨌든 아스날 시즌 1위 화이팅. 맨시티한테 질 거 생각하고 열심히. 제가 아스날이랑 인생이 약간 겹쳐있거든요. 제 암흑기 때 아스날도 암흑기였고 아스날이 요즘 잘 풀린다 싶으니까 뭔가 좀 저도 뭔가 많이 나오고 그게 진짜 팬인 거 알죠. 아스날이 뭐 1위 못해도 그래도 1위 못해도 뭐 저는 계속 팬이에요. 죽을 때까지. 어쨌든 이거는 축구를 아는 사람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그땐 제 앨범 나온 기념 그리고 제 그 프롬이라는 어플에서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어플이 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아스날이 오늘 이기면 라방을 키겠다 해가지고 킨 거예요. 약속 지켰습니다. From 여러분. 네. 감사해요. 어쨌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뮤직비디오 그리고 여러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. 그리고 공연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Thank you guys. Thank you everyone.
and have a good morning. 그리고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.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Bye bye.